심하게 넘어간 건 처음 보네. 자, F10-520D 차량이 엔진 쪽에 이상 코드가 많아서 점등이 돼서 혹시나 해서 컴퓨터를 열어봐야 되는데 엔진 컴퓨터 아래쪽에 이렇게 오일이 흥건하게 있어요. 엔진 오일, 연료, 그게 전부 다 흥건하게 있고 지금 컴퓨터가 담아줘야 되는 이 박스 아래에 이렇게 젖어 있어요. 이게 뭐, 이게 뭐, 뭔지 한번 보자. 다 연료 같아? 경유가 이렇게 넘쳐서 들어왔고 배선은 안 타고 왔네? 근데 빼보니까 여기 아래로 와서 배선을 타고 넘어왔는데 지금 인젝터 단자도 이렇게 다 젖어 있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어디서 넘어왔냐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압연료 센서가 고장이 나면서 연료가 이 단자를 타고 이렇게 컴퓨터 쪽으로 흘러들어간 걸로 추측이 돼요. 기름 넘어가도 이렇게 심하게 넘어간 건 처음 보네. 이 정도면 수영해도 되겠는데, 그치? 네. 이슈, 이거 청소해가지고 한번 살려볼 수 있을까? 이게 여기로는 들어간 것 같지 않은데, 청소를 한번 싹 해서 한번 이 단자들 기름때를 먼저 제거하고, 여기는 깨끗한데, 이, 일로 들어갔구나, 다. 이 선 타고. 네. 다행히 DM이는, DM은 이만큼 잠겨 있어서. 그니까, 아, 잠겨 있었지, 참. 네, 이만큼. 이게 이 사이로 모세관 네. 현상이 발생이 됐나 봐. 이 선 사이로. 와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어, 이렇게 가냐? 이거 한번 불어서 청소하고 살아나면 다행이고 안 살아나면 엔진 컴퓨터 바꿔야 될 것 같아. 배선도 아마 엔진 경고등이 엄청 많이 들어오네.